2021년도에 제가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유방에도 암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궁하고 난소에도 있대요. 그래서 2월달에 폐암 수술을 받고 3월달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내년 10월에 난소랑 감사하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네, 그걸 한꺼번에 다 못 한다고 해서 그래.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다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은 다 잘 됐어요. 네네. 수술을 원천으로 했는데. 생각이 좋았어요. 수술을 다 끝내는 것도 중요하고, 수술이랑 염증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증상으로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하고 장사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 항암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나고 먹기 시작하면서 날이 한 가지씩 이렇게 늘고 싶은 게 있어요. 후유증이 나고 먹고 불면증이 나고 그리고 완전히 식방세균이라고 시작하면서 약을 안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검사는 언제 가서? 그러니까 8월 언제부터 약을? 8월 초부터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약도 이제 복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9월 26일이니까 한 50일 이상 걷었네. 55일 걷고 그렇게 하고 갔더니 수치가 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수치가 정상으로. 근데 정상으로 돌아왔다면서요? 그래도 약 처방을 주세요. 5년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정상으로 왔지만 네, 약은 계속. 약은 처방을 주셨어요. 근데 안 먹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병원에서는 제가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맨발의 맛을 봤잖아요. 저는 맨발의 희망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낫길래 걸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 맨발이 나를 살리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약을 진짜 다 안 먹어요. 그리고 잠도 좋아지고 이런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 병원을 주면서 다리는 너무 튼튼한 거예요.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데 이렇게 나와서 연구를 이렇게 내서 나왔지만 이런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걸었네. 혹시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맨발로 용기 있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날이